이거는 반이 치즈고 반이 소세지인데 이거는 약간 까실까실한 빵? 너하네 자식아. 유하 유하. 오늘의 먹방은 오늘은 추천해줄 음식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주려고 준비했습니다. 하나 둘 셋. 아이쿠, 이렇게 핫도그가 준비됐습니다. 풀무원에서 나오는 핫도그. 광고 아니고 그냥 개인 추천입니다. 개인 추천. 그때 수박도 사람들이 막 광고냐 그러는데 광고 아니에요.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 하나 있죠? 하나 둘 셋. 짠! 어우, 이렇게 케첩도 준비합니다. 이거는 그냥 핫도그인데 이거는 빵이 너무 맛있어. 이거는 치즈랑 소시지랑 반반 된 거. 전자레인지 이거 먼저 데펴올게요. 짜잔. 케첩 진짜 크지 않아? 집에서 요리도 안 했는데 거의 계란 아니면 핫도그에 다 먹은 거거든? 얍. 아. 아. 자, 핫도그 고수에 케첩 뿌리기. 좋아요. 엄청 담백하고 엄청 건강한 맛이 나. 뭐지, 빵이 되게 약간 야채빵 같은 느낌인데 맛있어. 딱 저녁에 자기 전에 밥은 먹었는데 배고픈데 뭐 하나 먹고 싶을 때 냉동실에 쌓아뒀다가 배고플 때 하나씩 꺼내 먹으니까 진짜 개꿀맛이야. 이거 진짜 사서 먹어봐. 강추.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되면 뭐 사야 되냐 물어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둘 다 사야 될 것 같은데. 이거는 반이 치즈고 반이 소세지인데 빵이 아까랑 좀 달라. 아까가 그냥 민들민들한 빵이면은 이거는 약간 까실까실한 빵? 근데 나는 케첩 진짜 좋아하거든? 근데 친언니는 케첩 안 뿌려 먹더라. 빵 맛이 온전한 게 좋대. 비닐 벗기고 돌리라고? 비닐 벗고 돌리라고 그러네? 나는 맨날 끝에 뭐지? 1cm만 찢어가지고 돌렸는데? 오잉? 처음 알았어. 근데 이거는 그냥 맛있어. 뭘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도 엄청 좋고 싼 걸 떠나서 맛있어. 거짓말처럼 핫도그 영상이 갑자기 20만 회 찍으면서 핫도그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사람들이 리뷰에 걸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고 거짓말처럼 풀무원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야? 저희 핫도그를 홍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핫도그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. 이렇게 돈은 됐고 핫도그로 주세요.